40일간의 베트남 휴양은 끝입니다. 저건 모르잖아. I'm missing you. I'm missing you? 저희 나트랑에서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고요. 아, 440일. 네. 요즘 이게 조금 잘 나가서 브랜드? 괜찮아? 쌀 하나 팔리면 뭐 얼마씩 받는 그런 구조인가 봐. 어디 갑니까? 친구 가야지. 저를 순천 가야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산역입니다. 순천으로 가요. 서울에서 24시간 보내고 바로 순천으로 갑니다. 여수 같은데? 굉장히 큰 도시지? 큰 도시지. 여수랑 순천이랑 가깝기도 하지. 그래? 이쪽이야 여보? 순천은 서로 경쟁할걸? 관광도시는 아니잖아 순천이. 아 인구. 아 나 결혼 처음 했을 때 여수랑 순천이랑 통합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막 있지 않았어? 저희는 여기 순천역 게스트하우스 44,000원? 네 예약했어요. 아유 동네 같아. 정말 무슨 시골 동네 같은 데 있네 게스트하우스가. 진짜 여수 같다 여수. 가자. 여기다가 있으니까. 체크인이 4시라서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짐 놔두고 밥을 좀 먹으러 갈 거예요. 그래도 원래 순천에 왔으면 순천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때 얼마나 유명했는데 서울대를 2,300명씩 보내는 서울과학고보다 많이 보내는. 아 순천은 미녀로 유명하지 않아? 미인이 많다고? 맞지? 예쁜 언니들이 많겠네. 저희는 밥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순천에서 뭐 먹습니까? 국밥. 국밥? 맛집 찾았습니까? 다 맛집이지. 전라도잖아. 아 그래? 아 그 기대할게. 여기에? 드라마 촬영 중이야. 아 아무튼요. 저기 봐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아? 저 앞에? 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세졌다. 또 이런 게 우리나라 좋지. 우리나라 좋지. 깔끔하고 갑자기 또 비싸다가도 가격이 막 금방 잊어버리는 거 이해가 되지. 거기는 싼 데서 막 자 먹어봅시다. 드세요. 많다. 많아? 요즘에 김치도 엄청 익었어. 사갔어. 깜짝 놀랐어. 드셔보세요. 맛있겠다. 간만하네. 오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거 봐. 전라도 김치를 너무 오랜만에 먹으니까 정신이 번쩍 난다 막. 너무 자극적인 맛이야. 자극적이야? 오빠 좋아. 너무 좋아? 고향의 맛이지? 저희는 맛있게 국밥을 먹었고요. 이제 커피 마시러 어디 가요? 슈퍼로 갑니다. 슈퍼. 순천 슈퍼 와서 커피 마십니까? 네. 유명한 슈퍼. 네, 유명한 슈퍼에서 커피를 판다고. 맞아, 맞는 말인데. 저기 빨간 간판으로 하고 있어요. 슈퍼래요. 슈퍼처럼 생긴 카페인지, 슈퍼에서 커피를 파는 건지 가보겠습니다.
나 이제 여기 자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어머, 예쁜데? 어, 나 이거 있었는데. 이런 거. 이거 뭐라고 하더라? 스킬이라 그러나? 얘는. 아, 또 몰라. 저거, 어. 쉼티기. 아니, 쉼티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여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 카페가 자기도와 오랜만에 자기 1층으로 갑니다. 1층이 좀 더 시원하네. 메뉴판도 줄무늬. 아, 좋나. 그러면 몰랐지. 진동벨. 자, 진동벨이에요. 여기 울리면 카페 가져오시면 됩니다. 재밌네요. 지방이나 뭐 시골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서울에서만 살아봐서. 뭐 못 살 건 없지. 우리가 딱히 서울에서 도서관 가고 헬스장 가고 그다음에 산책하고 이런 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우리한테 산책. 필요한 게 정말 있는지를 확 보면 봐야 되겠네. 산책할 공간. 공간이랑 운동할 때랑 도서관 있으면 좋지. 기타는? 당구는? 피아노는? 인터넷 안 돼도 돼? 인터넷? 응. 인터넷 요즘 안 되는 데 뭐 있어? 내가 찾아볼게, 안 되는 대로. 네. 왜? 인터넷 안 되는 곳을 찍어서 올려. 좀 이상해. 이상해. 재미없어. 재미없어. 어머, 저희는 은퇴를 하면서 그 어떤 이제 저희 중심 삶의 거점을 지방 소도시로 옮겨올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중간에 뭐 부동산 뭐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지방의 여러 군데를 좀 임장을 많이 다니다가 그냥 여행을 바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있을 때 화성에서 그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 귀농 귀촌 교육을 그 스케줄대로 5일 동안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베트남에서 일본을 가기 전, 일본 여행을 가기 전에 중간에 남는 그 짧은 기간에 딱 시간이 돼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운 좋게 저희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내일까지 그 하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하동까지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바로 가는 기차 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도 출발 시간이 너무 이르고 뭐 교통편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미리 순천에 지금 하루 전에 왔고 내일 아침 일찍 하동으로 넘어갈 겁니다. 사실은 하동에 대해서는 잘 정보가 없는데 그래서 교육을 받아보고 귀농과 귀촌을 성공적으로 하신 그 은퇴 부부들의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설레고 있고,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이 벌써 3기더라고요. 그래서 1년 그 기간 동안에 그 하동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1주짜리가 있고 3주짜리가 있어요. 저희가 3주짜리를 사실은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저희가 여름이 끝나면 저희가 또 장기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서 그거는 신청을 못하게 됐고. 하동 어때 사는 거? 난 옛날에 그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가봐야지 가서. 근데 가면 좋겠지. 그렇게 짧게 이렇게 딱 경치 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또 사는 거랑 잠깐 가서 보는 거랑 오빠는 근데 벌써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네? 아니 그냥?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그게 함정인 거지. 그래? 잠깐 가면 좋지. 어디든 잠깐은 좋다. 여행도 권태를 좋아. 정말 오빠 소금빵도 좀 팥빵처럼 집어서 먹고 있어. 아이 정말 우아하게 안 돼? 아까 막 강제로 과거로 회귀하는 잘하자. 그 갑자기 물가가 커피 물가가 베트남에서 지금 몇 배가 오른 거지? 3배 정도 오른 거지. 카페에서 우리가 쓰는 비용이. 그치? 이거 24만 동. 24만 동. 25만 동. 25만 동. 카페 가서 25만 동 썼네. 물가가 갑자기 확 오르니까 좀 당황했다가 금방 또 익숙해졌지. 그치 딱 두 배네. 그러네. 그나마 여기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아. 순천이라
아메리카노 먹었잖아. 어, 맞아, 맞아. 서울 가면 거의 3배야, 그치? 아이, 어떡하냐. 커피를 끊을까? 술이 아니라 이제 커피를 끊어야 되나? 그래도 커피, 아침에 커피 한 잔씩은 마셔야지. 왜? 사람이 그러는 거야. 사람이 우울하잖아. 아, 여기 분위기 좋고, 시원하고, 되게 뭔가 여유 있어. 이 의자가 여유 있나, 내가? 약간 그 느낌이야. 어? 울산에 8월 크리스마스 슈퍼.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8월. 근데 슈퍼가 뭐 하는 데지? 사진관. 아, 초원 사진관. 지금 동진 씨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과 문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너무 오랜만이라 서로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체크인을 하러 가야 되는데 동진 씨가 철도마을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대요. 숙소 앞에. 이거 잠깐 들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카페에서 너무 잘 쉬었고 지금 철도 마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저기 카페 정말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뭐랄까 너무 쉬기 좋다. 그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뭐 한 두세 시간은 가만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가봅시다. 이쪽에 있군가? 입장권 어디서 사야 되나? 입장권. 옛날에 이런 집들 다 일본식 가옥이 152세대나 여기에 있었어요. 그분이 타월빈을 위해서 모스크바 베를린 독일에 14일 만에 도착했어요. 유럽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들 이렇게 친절하셔? 어, 메테리네. 그러네. 어. 쉬었다 가는데, 근데 풀로 막 또 돌아다니고 있네. 순천기차 팩토리 감성공간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는성은 해조 임금 때인 1397년에 한카우의 대형성 기계가 전용이 가깝게 보존되어 있는 곳이 우리 예술. 와, 얼마 만에 뭔가 오냐.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어떨까? 떨린다.